누군 아까 먹었어. 예, 여당의 신임 정책위 의장 유희동 의원님께서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유희동 의원님은 저하고 같이 계속 세 번째 지금 국회의원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평소에도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국회 운영에서도 원만하게 타협이나 이런 걸 잘 해오셨고 특히 정책적인 분야에서도 꼼꼼하게 일처리를 잘하시는 걸로 국회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여당에 일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. 여당 정책위장이 저도 정책위장 잠시 해본 경험이 있는데 야당 정책위장보다는 여당 정책위장 일이 한 세 배는 많은 것 많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좋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.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여야 간에 합의해야 될 여러 가지 법안, 그다음에 정책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 유희동 신임 정책위 의장께서 잘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서 여야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실 걸 기대하고 저도 우리 당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지금 매우 큰 어려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. 물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각 당의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 또 그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특히 이 얼마 전까지 여당을 했던 민주당의 지혜를 조금 더 높게 사고 경청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많이 부족합니다만 알려주시면 민주당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것이 국회에서 국회의 목소리로 더 크게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저 이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